감사합니다. 또 성취될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삶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될수 있도록 귀중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의 언약으로 삼고, 그리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마누엘 남가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며 치유 운동을 하며 서밋 운동을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영순위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런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만큼은 제목을 잡지 마세요. 보통 우리가 이때는 제목을 잡았잖아요, 언약으로. 제목 뭐예요? 제목을 언약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네. 그러게 말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죠. 예, 민수기 14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한마디로 뭐와 뭐의 대립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해요? 가나안을 어떻게 해라? 가나안을 어떻게 해라? 그렇죠. 가나안 가라.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가라.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맞죠? 근데 백성들은 뭐예요? 못 간다예요. 안 간다예요. 안 간답니다. 근데 안 간다 안 해. 못 갑니다로 말하지. 진짜 배심 좋은 사람은 안 간다 소리 하겠지. 근데 대부분 그래 안 하지요. 마음에 안 들면 못 간다 하죠. 이걸 어느 정도로 했냐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뭐예요? 저 수진 씨. 예? 하나님 주신 답?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예.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했죠, 우리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거는 자동이에요. 제가 이거는 개런티합니다. 나는 전 세계복음화는 놔두고 전도 말만 들어도 나는 치를 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조금 누리니까 세계복음화가 저절로 이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네. 요거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세계복음화. 자동으로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세계복음화가 자동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계속 해요? 이 답이, 언제까지 이 답이에요? 그렇죠. 재림이라는 거는 종치는 거거든요. 끝났다. 이제 다 가자. 어디로? 저 천국으로 다 가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그걸 휴거라 그러죠. 그때 이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들이 다 열리면서 이제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이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거는 지속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요거를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다? 절대 계획이다 그래요.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신에 하나님 주신 답,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지만 요게 흐름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안 하셨지만 아담 때의 세계복음화 전략이 뭐였어요? 자, 절대계획, 세계복음화의 예, 흐름 한번 봅시다. 세계복음화 뭐로 했어요? 아담은 그게 이제 깨졌잖아요. 깨지고 난 뒤에 예. 아담 때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답으로 주신 게,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 노아 시대는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0 아니 6장 10, 14절입니까? 예. 방주가 답이고 방주 안에 있으면 세계 정복이에요. 그래 이세 사정에서 노아가 사실 제일 부자였대 하잖아요. 8명 재산이 전 지구 전체가 8명 거였거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디로 갔어요? 애굽에 노예됐지. 예? 예. 모세 때 답은 저 세계복음화 전략은 뭐였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예, 그때는 뭐였어요? 이사야 7장 14절. 예. 또 로마 속국 마태복음 16장 16절. 결국은 복음의 흐름이나 세계복음의 전략의 흐름이나 똑같아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흘러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때문에 이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요즘 흐름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번에도 보면 말씀, 기도, 증거의 흐름 이래가지고 요번 주간에도 그 무슨 메시지였어요? 산업 선교 메시지였나? 예, 말씀, 기도, 증인의 흐름. 예, 이걸 가지고 결론에서 또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다 흘러요. 복음도 흐르고 세계복음화 전략도 흐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이제 세계복음화 흐름이 지금은 어디까지 갔어요? 2, 3, 7, 치유, 서밋까지 갔어.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 4개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근데 결국은 이 전략도 뭐 안에 다 녹아져 있다?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거는 이제 다 아시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뭘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뭘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부 여기 방향 맞추고 살아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야, 오늘 어떤 사명자분 다르시더라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시카고에서 이리 이사 와야 되겠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그걸 느꼈어. 예. 그래. 예. 그분이 지금 보통 지금 증거를 누리고 있는 분이 아닌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시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어쨌든, 이거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요것이 뭐가 되면 이 흐름을 타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면 언약이 되어서 24시가 되면 뭐가 된다 했어요? 모든 것이 역전된다 했어요.
자, 모든 것 역전된다.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 여러분, 제일 문제가 내 영적 상태거든요. 내 영적 상태 때문에 자식을 잡았다가, 남편을 잡았다가, 손님하고 붙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평온하면 그럴 일이 없어요. 망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바뀐 데서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다 바뀐 데서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거였다면 되어지겠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자, 이래 되니까 내 인생 전체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돈이고 자녀고 뭐 모든 것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 역전돼 버려. 증거거리로 바뀐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 이거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될까요? 그 답을 알아야 돼. 제가 그게 내한테 질문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걸 한두 번 들은 거 아니고 주일마다 강단에서 난린데 이게 답인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우리 수진 씨 이제 진짜 답 다 났네. 뭐를 집중해서 못 누려서 무엇을? 그렇죠.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나의 것으로 못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내 거 돼버리면 이건 저절로 이거 가가 있다니까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래 복잡하게 다 몰라도 돼. 뭐만 알면 돼요. 언약 기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그것만 내가 제대로 내 거로 만들어도 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탁 나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돼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24시 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지 거역. 무엇을 거역했냐. 여기에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자, 가나안을 정탐하러 몇 사람 보냈어요? 예, 12명 정탐꾼 보냈어.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몇 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백성들이? 10명이 한 얘기를. 네, 10명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자, 12명 중에 2명 빼고 1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라도 10명 말 듣겠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 아니,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 보니까 장정 둘이서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데 포도송이 얼마나 컸든지 장대에 달아가지고 장정 둘이서 앞뒤로 해갖고 메고 가더라. 그 거짓말 아니거든. 제가 이거 미국 처음 와가지고 놀란 게요. 저 워싱턴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보니까 자기 집 뒷뜰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말도 타고 이러시더라고. 그 땅이 굉장히 넓어. 거기 집이 있어요. 그래. 당근을 말을 타고 오시면서 당근을 몇 뿌리를 빼왔어. 근데 나는 그게 당근인 줄 몰랐어. 당근이요. 얼마만 하겠노? 한 이만해요. 내, 진짜. 내 손, 내 팔, 이쪽 팔만 해요. 반팔. 근데 그 뭐 빨간 거를 들고 오는데, 이파리 하고 이제, 보니까 당근이야. 그냥, 아유, 당근 아닌가 보다. 당근하고 똑같이 생긴 미국에서 나는 무슨 특별한 식물인가 보다. 나 이런 생각했어. 그래갖고 말, 밥인가 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그거를 이제 그 식탁에다 놨어요. 탁 잘라가지고 먹어보니까 당근이야. 향이 얼마나 짙은지요. 아,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쥐가 어떻게 그렇게 커요? 우리나라 고양이만 해. 쥐. 큰 쥐잖아요. 마우스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내가 알았어. 미키 마우스, 예? 그림이. 그거 보고 나왔다는 걸 내가 알았다. 이거 귀가 이렇게 크더라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 다음에 고양이 또 보니까 개만 해. 미국. 물론 작은 고양이도 요새는 내가 봤어요. 근데 큰 고양이 억수로 커요, 진짜. 진짜 커요. 근데요, 또더 놀란 거, 저 어부의 집에 회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난 부부가 싸우는가 싶어갖고 들여다봤다. 큰, 이거 왜, 그 조리대 있잖아요, 이거. 그게 보니까, 이거 쇠로, 스텐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그 조리대인데, 그큰 테이블에 테이블 가득 찬 고기가 누워있어. 딱 보기에는 광어하고 똑같이 생겼어. 넙치처럼. 근데 그게 테이블만 해. 그게 미국 강어래요. 아니요. 잡아온 거예요. 바다에서 방금. 잡아와가지고 이제 그거 잡는데 이걸, 이거 나눠, 이게 벌떡벌떡 뛰니까 막 온 부엌이 다 울리는 거예요. 나 우리 집이 저 웨스트우드 살았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끝나고 가면은 서쪽을 보고 가는 거야. 차를 몰고 가면. 미치겠어. 막, 이만. 볼 수가 없어. 태양이 지는 해가 얼마나 큰지요. 선글라스 껴도 이게 너무 밝아서 앞을 볼 수가 없어. 차들이 다 보면 서행 운전해. 딱 그때는. 그래 내가, 징그러운 나라. 전부 다 징그럽다. 해도 징그럽고. 광어도 징그럽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랬어요 그때 내가 미국에 눌려갖고. 아 진짜 다 크더라니까 뭐가. 달도 크고 진짜. 그런데 가나안이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송이를 당정 둘이서 메고 갔다고 나온다니까. 나 거짓말 아니라고 나 미국 보고는 내 거의 믿어지더라고. 그 옛날에는 뭐 설마 이거 좀 누가 보태서 말했나 나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집어 먹은 거예요. 그 10명의 불신앙의 그 뭐야 보고 때문에 백성들이 얼어붙은 거지. 불신앙이 확 전염돼가지고 막 밤새도록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그걸 타고 누가 들어와서 그렇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통로거든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소리, 하나님 안 믿는 생각, 사탄이 너를 띕니다, 너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갈렙 바른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버렸다니까 지금 1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10절에 나타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오늘 얘기를 들었죠, 우리.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14장 9절에. 이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랬죠. 이게 거역한 거다 이랬어.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 나왔던 250만 명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두 명밖에 없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전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처음 나올 때 250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이제 애들이 막 났어. 그 애들 새로 태어난 애들은 다 들어갔지. 근데 원래
출애굽에서 나온 원조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뭐 이모 다 죽었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광야에서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 너 다 죽을 거다 말했어요. 못 들어간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가나안을 가는 거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신앙 하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울든지 말든지 난 절대 양보 못 하는 거야. 양보 안 한다는 거죠. 다 죽었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들어갔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하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댔잖아요. 몇 살 이상? 네. 그 스무 살이 벌써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야. 스무 살 이하가. 그 걔들은 이제 살려주고 1세대들은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 이게 뭘 말하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오히려 대신 죽기까지 양보도 했어요. 맞죠?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 이게 가나안 가라. 이건 이 시대 가나안이지.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화, 이거는 하나님이 양보한다, 안 한다? 양보 안 해. 요거는 양보했어.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거 보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렇게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를 양보하겠어요? 이거 양보할 것 같으면 우리 대신 죽을 이유가 없어. 맞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이야. 여러분, 내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일편단심이에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안 바뀌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 시대 237 플러스 5천 종족의 뭐만 타면 된다? 흐름을 타라. 네. 이것만 해야 돼. 그거는 안 돼. 그 족속은 안 돼. 남미는 안 돼. 뭐는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흐름을 타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거 누구를 위해서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맞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게 이게 언약이 돼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내게 언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또 열정탕꾼 얘기한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데 지금 뭐 그래, 남미, 미국 뭐 지금 그 선교에다가 돈을 다 썼습니까? 이래 나온다니까.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접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디에다가 빨간 줄을 쳤냐면요. 남미 복음화는 우리가 할 것이다. 성경적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교회가 될 거다. 여기에다가 빨간 줄을 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뜻을 정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으셔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듣기 싫으면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차라리. 그게 나.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점찍은 제자를 도망간다고 가만 내버려 둘까요? 요나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요. 쫓아가요. 예. 그래, 목사님 뭔 고백까지 하셨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메시지를, 이번 주 메시지는 좀 많이 참고를 해보세요. 많이 듣고 오세요. 자, 이래 하려면 눈이 있어야 돼, 눈이. 이 왜 이 열정탐꾼이 보기는 바로 봤잖아요. 진짜 크고 막 사람들도 막 장부고 우리는 그거 대놔놓으면 막 그건 완전 우리 막 그거 가면 꼼짝 못한다. 제대로 보았지. 근데 이 눈이 무슨 눈이에요? 열정탐꾼의 눈은 무슨 눈이냐면 육안이에요. 육안. 아무 영적인 거 생각 없이 그냥 눈으로 본 거야. 예, 정확하게 봤지만 틀렸죠. 그래서 무슨 눈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안은 언제 열린다 했어요? 아우, 죄송해요. 자, 영안이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누림에서만 나옵니다. 영안은. 이것도 또 정확한 공식이에요. 이게 기도 많이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영안이 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다 안 믿어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면은요. 아무리 지금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사고나 치고 다니고 이래도요. 영안이 열리면 그 아이의 미래가 딱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를 닥달 안 하고 믿음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보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형편없이 치거든요. 예, 심지어 자학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학대한다고 너무 낮춰봐가지고. 그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걸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그런 나를 나는 내가 홀대를 하냐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해서 이것이 완전히 영안이 제대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이 없는 소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영적 도움이 안 되는 소리. 이런 말을 하면 이게요, 그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거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맞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못 판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얘를 렘넌 서밋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게 안 믿어져. 그래가지고 맨날 네가 렘넌트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랩너트라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약 엄마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까지 이르른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 그래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없는데 예. 오히려 이제 랩너트들이 보면 엄마의 눈을 열어주죠. 다.
집집마다 다 간증 들어보면 렘넌트 때문에 엄마 눈이 열리는 거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의 소리는요 얼마나 파워가 큰지 어디까지 간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영적 파멸로 이끈대요. 제가 몇 주 전에 참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굉장한 불신앙의 말을 팀 사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입에 담지도 못할 소리를 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한테 막 깜짝 놀랬거든요. 눈이 다 뒤집혀졌어,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 내가 와, 저 무서운 불신앙의 소리 때문에 옆에서 작은 소리로 곰시랑곰시랑 이제 불신앙의 소리 하게, 아이가 이 뚜껑 열려가지고 뭐지 할 줄 몰라. 그 완전히 그건 자기 발에 발등에 도끼 내리치는 일이거든요. 내 자식을 그래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 되면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사건이라고 이거 지금 맞죠? 온 백성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든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뭐 지정신 아닌 거지 이미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아유 그래도 장로님이 그럴 수 있겠냐, 설마 목사님이 그리 하겠냐, 이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다? 억지로라도 뭘 선택해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면 세계복음화를 선택해라 이랬어요. 쉽죠? 자, 우리 교회가 급하냐 세계복음화가 급합니까? 수진 씨. 그렇죠.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래 안 하니까 큰 교회를 하나님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수성교회 같은 교회가 문이 닫힐 줄이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그건 관광지로 열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이야, 나 그 교회 천주교회 팔려가는 거 보고 내가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싶더라고. 나 너무 실감 나더라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선택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그랬어. 옳고 그런 거 따져서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라? 세계복음만 선택해라.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할 때 항상 내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스도가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기도가 뭐 어떤 게 그리스도가 있는 기도입니까? 뭐 어떤 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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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있는 거예요. 해리 집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가 있는 기도예요? 그리스도 언약 삼지. 예, 맞아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걸 밑에 깔고, 그죠? 그게 만약에 밑에 잘 안 깔아지는 분은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고백하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는 민수기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날 것인가 딱 하나뿐이에요. 억지로라도 세계복음화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 그거예요. 아니야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야, 저분 말씀이 맞아, 그게 옳다 이래 하지 말고. 쉽죠?
예, 여러분 평생에 언약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바른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지금 이 시대는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뜻을 결정하고 영순위로 이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확하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되고 내가 이 언약 잡고 이 언약 기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 맞추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세계복음화 체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렘넌 서밋의 길을 달려가는 가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평생의 언약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을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최고로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질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